주년 48권, 주년 18년, 5월 16일, 을요, 날번지기사 1523년, 명가정이년. 남건이 의논드리기를, 먼 나라 사람의 혀들을 힘써 회유해도록 해야 하고, 한결같이 엄격하게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실망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마도에 대하여 조약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만일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억지로 먼저 조약을 무너뜨린다면, 여타의 한없는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해에 성종이 왔을 때는 적 외들을 잡아다 바친다는 것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비록 조약을 어기더라도 사신과 함께 오는 것을 특별히 허락함이 오히려 가하지만 이번엔 한 가지도 구실 삼을 것이 없이 보조시 나와 상경하려고 하여 그의 교활한 계책을 헤아릴 수 없으니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경종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종은 그 포구에 머물러 있고 사시만 먼저 길을 떠났으므로 그들 역시 조약을 어김이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감히 억지로 청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선의사로 하여금 중도에서 유련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반복하여 깨우쳐 재촉하여서 오도록 하고 그가 올라와 친히 간청하기를 기다린 다음에 허락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조약을 굳게 지키는 뜻을 보이고 한편으로는 소망 이외의 은혜를 보여 그들로 하여금 헤아릴 수 없도록 함이 사체에 맞게 될 듯합니다. 하고 이 요청 권균의 의논도 같았다. 전조 실어 48권 전조 18년 5월 16일 을요 다섯 번째 기사 진씨의 태백이 사방에 나타나다. 전조 실어 48권 전조 18년 5월 17일 병수로 첫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요사이 가뭄이 너무 심하여 지금 만약 4, 5일 사이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장차 큰 흉년이 지겠으니 비록 소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군 적은 초봄부터 시작하여 무릇 도망하였거나 물고 한 사람들의 족속들을 거의 모두 추열하여 장차 초안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지금 만일 정지한다면 뒤에 편안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군적이를 대간이 정죄하게 청한 것은 끝까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민폐를 제거하고 한제를 구제하려는 것인데 병조가 의논을 거두라고 청한 것은 그 일을 중히 여겼사오니 내일 대신들이 모인 곳에서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춘조실록 48권 중종 18년 5월 17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48권 중종 18년 5월 17일 병수로 세 번째 기사 대간이 남세환 우윤궁 신희정의 일을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중조실록 48권 중종 18년 5월 17일 병수로 네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한 긴급핍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삼가 살피건대 지난달에는 서울에 큰 우박이 몰아쳐서 상하지 않은 것이 없게 되었고 또한 요사이 제도에서 계문하는 바로는 지진이 있고 우박이 오고 벼락 떨어지고 서리 내리는 재변이 간단없이 나타나고 겹쳐 생겨 재해의 심함이 이전에 없던 일이라 한데다가 가뭄이 옥심하여 내와 못이 모두 고갈되므로 보리가 여물지 않고 모가 자라지 못해 이미 모두 말라버려 추수할 가망이 없으므로 만백성이 아우성치는데 하늘이 내리는 재앙이 이토록 극도에 달하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두렵게 생각하고 한없이 근심하시느라 안정하기를 못하시며 위로는 종묘사직과 아래로는 이미 이름 있는 산 내에 이르기까지 빌지 않은 데가 없이 하여 규벽을 모두 마쳤는데도 하늘의 동정은 더욱 멀기만 하니 신등은 전하께서 하늘에 응답하는 실정이 도리를 다하시지 못하는 것이거나 대신들의 경륜과 화육 협찬하는 방법을 얻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오직 덕은 하늘을 감동시킨다 하였고 또 지극한 정성은 신명을 감동시킨다 하였습니다. 진실로 인근과 신하가 서로 닦아 도리를 다한다면 재변을 상세가 되게 할수 있고 혼란을 다스림이 되게 할수 있는 법이니 천지가 어찌 감흥되지 않고 신냉이 어찌 감동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에 힘쓰지 않고 한갑 말단의 것에만 구구하여 재물을 올리고 패백을 바치는 것과 죄를 용서하고 죄수를 놓아주는 것만 시급하게 하니 신등은 합당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옛 사람의 말에 가라지를 키우는 자는 좋은 곡식을 해치게 되고
죄 지은 사람을 놓아주는 자는 선량한 사람을 해치게 된다 하였습니다. 대저 가라지와 곡식은 함께 클수 없고 선과 악은 같이 있을 수 없으면 사리와 사세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도리가 시행되면 화기가 돌고 못된 기운은 사라지는 것이며 사특한 도리가 행해지면 못된 기운이 비등하고 화기는 소멸되는 것이어서 국가의 치란과 흥망이 이에 달리지 않은 것이 없는 법이니 어찌 깊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옛적에 대우는 나가다가 죄인을 보고서 비록 눈물을 흘리며 가엾게 여겼으나 죄 있는 사람을 놓아주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성탕은 환자를 만나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상림에서 비를 빌되 자신을 책망함에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대개 죄인을 가볍게 여기면 악을 생계하고 선을 권장하는 도리가 아닌 것이고 고식적인 이는 길이 다스려지고 만일 안정해질 계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수는 사흉제거를 의심 없이 하고 주공은 삼숙을 죄주고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까닭은 공론이 달린 일은 비록 임금이라 하더라도 사정으로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일에 덕건대 제신들이 가벼운 죄수들을 놓아주고 침체된 사람들을 떨치게 해줌으로써 하늘에 응답하고 제변을 해소하는 일로 여기고 국가에 관계가 있는 죄인들도 오히려 경중을 구별하여 그 중에 잔당들을 놓아주자고 하였다 하는데 신등은 알수 없습니다마는 제변을 초래한 까닭이 이런 데에 있지 않다면 제변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어찌 구차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까? 더구나 그때 파직된 무리들이 부끄러움과 분심을 겸하여 가졌고 후회와 시기를 가지면서 각성과 공동할 줄은 알지 못하고 둘러보며 틈을 노리는 자가 많았으니 만일 혹시라도 방비가 한번 무너져 사세가 하늘을 뒤엎게 된다면 소위 그 잔당들이 반드시 화를 조성하는 근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를 당한다면 알수 없습니다마는 전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랍니까? 대신들이 비록 스스로 후회하여 화를 구출하려 하겠지만 될 일이겠습니까? 대신들이 음양을 섭리하는 자리에 있으며 전일의 일을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이미 능히 성상의 덕을 협찬하고 거양하여 제변 해소하는 실질을 다하지 못하고 또한 깊은 식견과 원대한 생각이 없어 사정이 뒤섞일 단서를 열어놓으려고 하니 만일 지혜로운 계책을 굳게 결정하여 그 조짐을 막아버리지 않는다면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논이 있으면서부터 조중에 있는 사람들이 회의하지 않는 자가 없고 식견 있는 선비들이 모두 숨은 근심을 가지니 신등은 대신들의 뜻을 알수 없습니다. 대저 임금이 어떤 기미가 보이거나 변란이 닥칠 염려가 있게 되면 마음을 헛떨어지지 않게 굳게 정하여 신실하게 지키고 정성으로 관찰하며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하늘에 응답하는 실질이 진실로 자신에게 있는 법이니 하늘이 그에 대한 반응이 어찌 틀림이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옛적 상황들은 자신을 책망하기를 참되게 하는 것으로서 제변에 응답하는 근본을 삼았으니 선하께서는 구차하게 형식만 꾸미거나 구구하게 소소한 인을 할애하지 마시고 마음가짐을 잘 지키시어 인심이 안정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상소를 보건대 한 말이 지당하다. 요사이 재변이 겹쳐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한재가 더욱 심하여 출소할 가망이 없으므로 내가 마음에 근심되고 염려스러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이는 내가 덕을 잃은 소치이지 민생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대저 제변은 많아 가벼운 죄수들을 놓아주고 침체된 사람들을 떨치게 해주면 예측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나 죄 있는 자가 요행이 면하게 된다면 이는 하늘의 마음에 거스리는 것이어서 제변에 대응하는 일이 아니다. 또한 죄가 국가에 관계되는 자라면 어찌 경종을 기다릴 것이 있겠는가. 전일의 대신들이 과연 그런 말을 했었는데 나의 생각에도 공평하지 못할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미 말을 했었다. 다만 대신들의 말 한마디는 관계되는 바가 중요한 법이니 어찌 근심을 가진 사람이 없겠는가? 또한 어찌 틈을 노리는 자가 없겠는가? 그러나 나의 생각이 굳게 정해져 있으니 자연히 그런 패단은 없게 될 것이다 하였다. 춘추실록 48권 중종 18년 5월 17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수령을 회피하는 사람은 준기가 되도록 서임하지 않고 도로 외방에 제수하는 법이 대전에 실려있는데 수령은 3년으로 계만이 되는 것과 6년으로 계만이 되는 것이 있다. 만일 제수한 사람이 잔폐하면 5만 가지로 회피한다.
혹 1년이나 반년 만에 버리고 오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도로 외방에 재수될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면서도 이렇게 하려하는 것은 좋은 고우를 얻어가기를 바라는 것이니 그들의 계책이 야비하다. 그들의 유사들이 법을 사용하는 것을 내가 알수 없으나 나의 생각에 채찍되어 오는 시기를 준기로 하지 않고 반드시 6년과 3년의 기일을 계산하는 것이 어떨까 싶으니 내일 정부가 대궐들에 모일 때 아울러 의논하도록 하라. 중종실의 48권 중종 18년 5월 17일 병술 6번째 기사. 삼공에게 전교하였다. 여사의 일기를 보건대 한제가 너무도 심한데 내가 부득한 소치로 모든 정사와 모든 일에 있어 실수한 바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재변 생김이 당연하다. 여적의 송경은 말 한마디에 형혹성이 삼사나 물러선다는데 내가 비록 마음속에 우려하고 있지만 정성이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제가 있게 된 것이나 만일 수일을 더 감으면 추수를 할수 없게 되겠다. 비를 비는 것이 비록 말단적인 일이기는 하나 예로부터 거행해 온 것으로 혹은 준례에 의해 제사나 혹은 별제를 지내지 않는 때가 없었다. 그러나 정성이 또한 극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 지난 임신년 6월에 한제가 심할 때 내가 대신들에게 묻기를 옛례를 모방하여 친히 종묘와 사직단에서 기우제를 거행하고 싶다 했더니 그때 이 대신들이 만일 친히 제사하였다가 비가 오지 않으면 절망적이 될까 싶다 하였었는데 비록 제사하고 비가 오지 않더라도 어찌 방해롭겠는가? 종묘와 사직단에 비록 한꺼번에 거행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곳에 친히 빌어봄이 어떠하겠는가? 전날에 좌전께서 내가 먼저 이 궁으로 돌아오고 좌전께서는 추후에 환궁하려 하시기에 내가 동시에 모시고 환궁하려 하여 대신들에게 의논하니 마땅히 좌전의 뜻에 의해 하여야 한다 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환궁했었다. 그러나 반복해서 생각해보니 매우 미안스러웠고 즉시 문안하려고 하자 자진께서 분부하시기를 여기가 매우 더우니 자주 문안할 것이 없다 하며 억지로 그만두도록 하심으로 지금 우선 정지하고 있다. 다만 자진께서 오래 황공하지 않으시다면 혼정 신성을 반드시 빼먹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한간 내 마음에 미안할 뿐만 아니라 어찌 물정에 합치될 일이겠는가? 내가 환궁하기 전에 누차 시급히 환궁하시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진달했고 내가 환궁한 뒤에 다시 극력 청했는데도 아직 윤호받지 못했는데 자전의 뜻을 써보건대 필시 가을이 깊어진 다음에야 환궁하시려는 것이다. 자주 문안하기가 임금의 동정에 있어 난천하기는 하나 자주 문안하지 않으면 또한 혼전신성에 하는 예제를 읽게 되니 내가 또한 마땅히 다시 가나는 말을 진달하겠거니와 정부에서 역시 시급히 환궁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자전께 진달하는 것이 사치에 합당하니 호가하기 위해 자전께 문안하게 될때 그런 뜻을 진달함이 어떠하겠는가? 준조실의 48권 중종 18년 5월 17일은 병술 7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정부 병조 지변사 제상들에게 물은 것이다. 평안도 절도사 이 지방의 전후에 얼른 계보내 말한 여영과 무창의 사세가 비록 그러하기는 하지만 쫓아내기 어렵다는 뜻을 전에 이미 말했다. 그러나 조정이 그 계보를 본다면 반드시 쫓아내고자 의논할 것인데 올해는 제도의 한제가 너무 심한 데다가 또한 서리가 내린 곳도 있어 음기가 장성하고 양기는 미약하니 매우 두려운 일이다. 옛사람의 말에 음기가 장성해지면 이적들이 중국을 침범하게 된다 했는데 전일의 주장합이 망합의 일 때문에 우리나라를 심히 원망하다가 이미 기순한 오랑캐를 죽였으니 북방의 병 사단이 불일간이 나게 되었다. 남쪽에 현재 변방 근심이 없기는 하나 일본의 요구를 금년에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해마다 실망하게 될 것이니 그들에 대한 염려도 없지 않은 데다가 지금 만약 서쪽 오랑캐들을 쫓아내기로 한다면 우리나라는 세 방면 침범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라 내정을 닦는 일에 외적을 물리치는 일로 헤아리더라도 조정의 정사가 어찌 모두 다 까지고 인심 또한 크게 안정되었다고 할수 있겠는가? 그 일을 비록 얼음이 두꺼워질 때 거행한다 하더라도 만일 미리 준비하려면 평안도의 온 백성이 매우 실망하게 될 것이니
병사에게 보는 또한 민정을 관찰하여 하느라 그의 말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다. 쫓아내는 일을 비록 부득이하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방하는 일에 대한 또한 중요하다. 더구나 군적 같은 일은 중지하지 할수 없는 것인데도 대간의 공론이 중지시켜 한제를 구제하려 하는데 오히려 군사를 이렇게 토벌하여 후일의 변방군 심거리가 되게 하겠는가? 지금 조정의 의논이 어떠한지를 알수 없으나 만일 한번 결정된 다음에는 고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진조실에서 18권 중 68년 5월 18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진조실에서 18권 중 68년 5월 18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영의정 남곤 좌의정 이유청 우의정 권균 등이 의계하기를 피전하고 감산하는 것이 비록 형식 같기는 하지만 이런 일들은 어제 전교에 하문했기 때문에 이 계사가 있은 것이다. 하더라도 무방하다. 또 혼정 신성은 오래 안할수 없는 일이니 비록 피전하면서도 무난하시는 행행은 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로 말한다면 일본국 사신이 근간에 장차 서울에 도착하게 될 터인데 비록 전례처럼 두 차례의 피전때는 할수 없지만 한 차례는 접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전하신 지한달 사이에 복전 접대는 반드시 정전에서 하게 되어 있다 하시기에 또한 번거로울 뿐듯하니 피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오나라 상탕은 상림에서 자책한 일이 있었고 송인종은 태일에다 빈일이 있었으니 상께서 지극한 정성으로 몸소 비를 빌려고 하시면 진실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만 우리 선왕들께서 하지 않던 일이고 옛 제왕들 역시 거행하지 한 이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승탕이 하늘의 감흥을 얻게 된 것이 어찌 친히 제사한 것에 있었겠습니까? 이번에 친히 비를 비시는 것을 아래서 거행하시기를 청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또 요사이 자중과 거처하는 곳이 다르시어 올해 혼정신성을 거르시게 되었다는 뜻은 진실로 미안스러운 일입니다. 대내의 사정이 무슨 연고가 있어 그런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마는 상상께서 뜻이 그러하시다면 신등이 호종하려고 무난하게 되는 날 마땅히 곧 황공하셔야 한다는 뜻으로 아뢰겠습니다. 또 근래 수령들이 제수된 말이 만일 뜻에 맞지 않으면 을의 연고를 핑계하여 회피하려 노리니 마땅히 징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종전처럼 채우지 못할 달수만 계산하는 법을 시행한 지 오래입니다. 다만 올해 도로 외방에 제수할 적에 전조가 마땅히 처음에 제수한 고을과 같은 데를 제수해야 하고 만일 좋은 고을을 제수하게 된다면 이는 그들의 술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군적에 관한 일은 한제로 본다면 여타의 일들을 치우고 오직 흉년구제를 일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 정지한다면 두서 달 동안에는 다시 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필목 및 거두어놓은 잔물들이 반드시 죄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바야흐로 도망하였거나 물구한 사람들의 족속들을 주혈하고 있으니 형신할 자들을 이번에 끝내버리면 오히려 가하나 이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면 형신을 도로 처음처럼 해야 하므로 민폐가 적지 않을 것이고 일이 또한 다 되어가니 정지할 수 없습니다. 고 권균이 독계하기를 신이 아침 경연에서 마땅히 군적을 정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아뢰었으므로 지금 구차하겠다는 의논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아뢰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제가 너무나 심하므로 비전하려 한 것이다. 또한 친히 비를 빌고 싶으나 오늘 이미 제사 기우제를 거행하여 번독하게 제사하고 싶지 않으므로 짐작하여 하겠다. 또한 비록 비전을 하더라도 무난한 행형은 과연 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 사신을 접대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 마당의 대신들이 아랜 대로 하겠다. 또 좌전께서 이어 하셔야 할 일은 외간 사람들이 필시 어찌하여 대전께서는 환궁하시고 좌전께서는 홀로 환궁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할 것이니 마땅히 후일 문안할 적에 아뢰어야 한다. 또 수령들의 준기 일은 과연 마땅히 오래 시행해 온 법을 써야 한다.
군적 일은 지금 그만두었다가 다시 하려 하면 민폐가 있게 될까 염려스럽다. 그러나 대간도 민폐를 헤아리고 정지를 청하는 것이어서 마땅히 두서 달은 정지의 희한이 거둬놓은 잔물들은 간수에 두고 기다리도록 함이었다 하겠는가 하며 남건등이 아뢰기를 지금 만약 정지한다면 두서 달 사이에는 다시 할수 없을 것입니다. 거두어들인 잔물들 역시 명분 없는 것이 많은데다가 당초로 부터 국가에서 아는 것이 아니어서 비록 간수하여 흩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더라도 반드시 그대로 거행하지 않을 것이니 마땅히 모두 문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 알았다 참교하였다. 영중추 부사 정광필 영의정 남건 주화 이정 이유청 우의정 권균 호주판사 고영상 변조판사 홍순 판윤 한형윤 좌참찬 이행 우참찬 이항 및 지변사 최상 김석철 등이 의계하기를 신등이 개본 내 비만기를 보았고 전에도 누차 상상의 분부를 덮건대 마땅히 내정을 닦아서 외정을 물리쳐야 했는데 지금 내정을 닦지 못하고서 먼저 외적 물리치는 방도를 거행하면 과연 불가한 일이나 이 지방의 개본을 보건대 우리나라를 경멸하고 원사가 공손하지 못하다 했으나 이런데도 처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약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금년엔 흉년이 들어 크게 출동할 수는 없으니 우선 이 상은의 상태대로 소명관 등 38가구를 새로 길로 나누어 쫓아낸다면 반드시 크게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 무리들의 귀수를 불러서 너희들이 오래 있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마땅히 차례차례 모두 쫓아내겠다 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물러가게 될 것이고 만일 물러가지 않는다면 뒷날 크게 군사를 일으키더라도 이를 가지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군사를 쓰지 않았기에 지금 비록 크게 군사를 일으킨다면 창졸들이 화목하지를 기필할 수 없으니 우선 한쪽에서만 시험해 본다면 공력을 적게 들이면서 우리나라 위신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잔겨하기라. 변방에서의 작전은 마땅히 대중들과 의논해야 하고 독자적으로 결단해서는 안 된다. 그곳에 일어나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으나 지금 이환이 올린 도면을 보건대 그들이 우리 지경에서 경작하고 있어 펴지게 될까 싶으니 마땅히 쫓아내야 한다. 그러나 이 성은의 상소에 5천명의 군사를 사용하였으면 했는데 그 군사를 갑자기 준비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고단한 군사를 출동하였다가 혹 불리하게 된다면 반드시 국가 위신은 손상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몰아낼 시기를 언제라도 정해놓는다면 그도 백성들이 지금 흉년을 당했는데 어찌하여 이런 큰일을 하는가 할 것이고 더구나 모든 일을 조치하려면 반드시 사명이 빈번하게 될 것이어서 경솔하게 출동할 수는 없는 일이니 마땅히 추후에 다시 의논할 거사해야 한다 하였다. 정광필이 또한 독개하기를 이 성은이 조정에 있을 때 신이 함께 의논해보니 곤란하게 여기는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성은이 거기에 가서는 반드시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상소한 것입니다. 강계 건너편에서 의주에 이르기까지 모두 와서 산다니 퍼진 다음에는 처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록 크게 출동할 수는 없더라도 이번에 우선 38가구를 쫓아내게 된다면 이 다음에는 다시 살려고 오는 자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크게 출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 군사가 고단하여 실패를 가져오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남건등이 또 아뢰기를. 신등이 성상의 본부를 들어보건대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무릇 일을 핑계만 하고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드디어 자연하게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부터 와서 살기 시작한 지가 7년이나 되는데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2천여 가구가 되는 것이니 이번에 만약 몰아내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손쓸 수가 없게 될까 싶습니다. 이번에 38가구만 몰아내기로 한다면 많은 병마를 사용하지 않고도 국가 위신이 서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라. 비록 38가구를 하더라도 어찌 모두 다 잡을 수 있겠는가? 만약 도망하는 자가 있게 되면 다음에 반드시 소유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3위의 야인들 역시 우리를 원망하게 될까 싶다. 비록 변장들이 쫓아낼 수 있다 하더라도 성종조의 허헌처럼 공을 세우려고 일을 내게 된다면 크게 불과하니 마땅히 풍년들기를 기다렸다 거사해야 한다 하였고 또 전교하기를 무릇 의논이란 모여서 의논할 때와 때라면 같은 말로 아래어도 되지만 각자에서 언어를 모을 적에는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 성종조의 사관을 보내 의논을 모을 때 다른 사람의 의논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각자의 의견을 보려 한 것이다. 지금 경연에서는 가하다고 해놓고 물러가서는 더러 불과하다고 하는데
오늘 우 이정희 경연에서 군적은 마땅히 우승 정지해야 한다 하기에 때문에 빈청에서 인원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이는 매우 옳은 일이다. 지금 여연 무창의 피인들을 쫓아내는 일을 경연에서는 불과하다 해놓고 의논할 적에는 당연하다 하는 것은 곧 패풍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하였다. 전조 748권 전조 18년 5월 18일 정해 세 번째 기사 대관이 남세원 우윤공 신희정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평안도에 나간 어사가 적발한 강계우원이 범한 지위는 매우 중하니 마땅히 파직해야 합니다. 아니 잔괴하기라 강계우원의 일은 알았다. 나머지는 윤회하지 않는다 하였다. 전조 748권 중종 18년 5월 1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요동에서 온 이자를 정원에 내리며 일렀다. 정조 관 앞사의 하인들이 사조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중국 조정에서 조선을 예의의 나라라고 호칭하는데 일행 중에 이런 사람이 많으니 조선 나라에서 알도록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이자하게 되었으니 내가 매우 놀랍고 두렵다. 자네의 그 일로 관 앞사 통사를 추문해 섰으나 인원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심한 죄는 주지 않았었다. 만일 이미 정죄되어 하였다고 주문한다면 속이는 것에 가까우니 감히 하지 못할 일이므로 이번에 마땅히 다시 관압사 및 통사들을 추문해야 하겠는데 다만 그들을 정죄하는 이유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회답할 자문은 승무원이 알아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니 즉시 정부의 당상을 불러 문의하라. 또 통사들이 만일 중국 조정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실리에를 책망한 자문이 왔다는 것을 듣게 된다면 중한 죄를 입을까 싶어 혹 도망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검부라이건 시급히 잡아 가두도록 해야 한다. 전조실 48권 중조 18년 5월 19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전개했다. 지금 평안감사 윤금손의 서장을 보건대 한재가 다른 도보다 배나 심하고 황재가 또한 이르렀다니 내가 매우 우려한다. 호주로 하여금 팔도의 흉년 구제하는 절목을 마련하여 아래도록 하라. 전조실화 48권 중조 18년 5월 19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전조실화 48권 중조 18년 5월 19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정부 당상이 빈청에 나아가니 전교하기라. 지금 요동에서 온 이자를 보건대 지극히 놀랍고 두렵다. 이번에 중국 조정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뢰한 일을 미미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자까지 하여 깨우치면 곧 우리를 예의의 나라로 중히 여긴 것이니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많은 예부가 우리나라 통사들을 불러 단지 힐책만 하고 말더라도 오히려 놀랍고 두려운 일인데 더구나 주의 다스리기를 주문하였고 서반이 드디어 요동으로 하여금 이자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곧 중대한 일이다. 자네의 통사들을 비록 주의 주었으나 인원수가 잠은 많아서 중하게 논제하지는 못했었다. 지금 만약 통사들을 더 주의 주려면 사신도 마땅히 주의 주어야 하니 반드시 널리 전례를 고찰하여 합당하게 처치한 다음에야 중국 조정이 더욱 예의의 나라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항시 사대에 관한 일은 비록 소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조심하여 해야 한다고 여기니 문서, 박물 및 사로잡힌 중국 사람을 쇄환하는 일 같은 것은 비록 줄례로 하는 것이지만 신중히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유사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북경에 간 다음의 일은 사신 및 검찰관에게 달린 것이기 때문에 모름지기 극력 차려서 차임해야 한다고 극력 가려서 차임해야 한다고 누차 전조를 깨우쳤다. 그런데도 사신은 의뢰 가지 않았던 사람으로 보내고 검찰관은 감찰인 사람이라야 하므로 경력이 없는 신진으로 차임하여 보내고 질정관은 또한 계급이 낮은 사람으로 보내기 때문에 비록 아래 사람들을 검찰하려 하여도 명망이 드러나지 않아 아래 사람들이 법을 범하는 자가 매우 많아져 공평하지 못하기에 준례에 구애하지 말고 가당한 사람을 가려서 차임하라는 뜻을 전일의 경연에서 이미 이조 판서에게 말했었다. 이후부터는 사신들은 갔었거나 가지 않았었거나를 논하지 말고 오직 전대하는 소임에 감당한 사람을 가려 차임하고 검찰관도 역시 계급이 높은 문신으로 대관의 직함을 겸임시켜 차임하여 보내라. 반드시 전부 감찰로 할 것이 없다. 제재령관도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 또 사신들이 멀리 가기를 꺼려 병을 핑계로 회피하려는 것이 풍습이 되었다. 이는 신화된 사람으로서는
평탄한 데나 험악한 데를 가리지 않는다는 의리에 어그러진 것이니 법사가 마땅히 검거하여 율대로 죄를 지어 북경에 가는 수 이미 중함을 보여야 한다. 조정조에서는 사대하는 예절을 중히 여겼기 때문에 회사의 관원들이 비록 소소한 공제를 범하게 되더라도 사대하는 일에 관계된 것이면 특별히 파직하여 사대하는 일을 중히 여기게 했었다. 내가 저기한 뒤에도 역시 파직된 자가 있는데도 오히려 중국의 조정의 책망이 이러하니 소용이 없는 것 같다. 예보가 불행이도 하는 말이 조선의 사대하는 예법이 전과 같지 못하게 다 하게 되어 더욱 놀라우니. 무릇 사대에 관한 일을 각기 유사들이 다시 더 신중하게 하라. 또 비록 사신 및 검찰관을 가려서 보내더라도 그들이는 하인들을 심상하게 보아 가리지 않으면 반드시 일을 낼 때가 있다. 그러므로 복리의 같은 유는 비록 모두 가리지 못하더라도 통사나 군관 등 직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가려서 보내야 하고 임은 하너 사자 등의 일은 승무는 소관이니 경등이 다시 더 단속해야 한다 하며 영의정 남권, 좌의정 이효청, 우의정 권균이 의궤하기라. 지금 성상의 본부를 덮은 데 지극히 지당하십니다. 사신 및 통사들을 부득이 다시 주의를 다스린 다음에 모두 율대로 주의를 다스렸다고 주문해야만 사대하는 예에 맞게 됩니다. 성종조의 긴급금이 사신으로 북경에 갔는데 공헌할 포물을 중국 사람에게 잃어버렸다고 다가 뒤에 비록 찾기는 했으나 중국 조정에서 이자하여 근신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기를 이 뒤로는 배신을 가려서 보내라 하였으므로 성종께서 즉시 율대로 긴급금을 주의해주고 드디어 회자하기를 아무등을 율대로 죄를 다스렸다 하였으니 이번에도 이 예의에 의하여 함이 어떠하리까. 다만 중국 조정의 이자의 일행 48명 중에 오죽 16명이 진참하였다가 사조했다 하였는데 여기서 주문받은 사람은 단지 9명이니 나머지 33명도 마땅히 아울러 주문하여 죄주어야 합니다. 다만 48명 무리 중에 노복들도 끼었는데 미미한 노복들은 주옥에 구금할 것이 없고 또한 주문할 것도 없습니다. 또 중국 조정의 서반이 통사 김사내가 잘 단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인들이 모두 진참하지 못했다 하였으니 김산해도 아울러 추문하기 바랍니다. 아니 참교하기를 노복들은 추문할 것이 없고 나머지는 모두 알았다 하였다. 중조실화 48권 중종 15년 5월 19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남세환 우윤공 신희정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회하지 않다. 진조실화 48권 중종 18년 5월 2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참찬관 정사룡이 아뢰기를 이 대문에 기미를 알아차림이 신통하다 했는데 대저 기미를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것이나 알아야 차리고도 잘 대처하지 가 또한 어려운 것입니다. 기미의 발동은 매우 미미한 것이어서 잘 살피지 못하면 들끓만한 차이에 천리나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적에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반드시 먼저 털끝만한 사이를 살펴 능히 닥쳐올 변에 대처했던 것이니 지금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기미를 잘 살피는 데 있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라. 아랫말이 과연 지당하다. 기미를 살피지 못하면 마침내 후환이 생기는 법이니 조정이 마땅히 다시 더 생각을 해야 한다. 요사이 헌부의 상소를 보건대 지극히 사리에 합당하였다. 지난날 주에 입은 무리들을 대신들이 경중을 구별하려 했었다. 조광조의 무리를 말한다. 비록 그 일을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이로 인하여 노리는 자가 있을 것이니 이도 역시 기미에 관한 일이다. 하며 정사룡이 아뢰기를 대신들의 의논은 어찌하여 그리 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만은 대저 조정 안에서 그런 기미를 살펴야 합니다. 지난날의 주의 입은 자들이 만일 단지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주라면 세월이 오래됨에 따라 혹 은전을 내릴 때가 있을 것이나 이는 국가에 관한 일이니 거론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의 전일의 조보를 보건대 조광조와 동시에 주위에 입은 사람들을 모두 서계하도록 했다 하기에 사람들이 보거나 듣고서 놀라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뒤에 다시 들으니 곧 헛말이었습니다. 상상의 분부의 기미를 잘 살펴야 한다는 말씀은 지극히 지당하십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런 헛말을 어찌하여 써서 전파했는가? 그때 대신들이 말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내가 인심을 동요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 들어주지 않았다. 하매 정사령이 아뢰기를 당나라 노기는 크게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덕종이 귀양보냈다가 얼마 되지 않아 도로 놓아주니 조정이 지극히 위험하고 두렵게 여김으로 간관 이명과 이필 등이 극력 간하기를
녹이 한 개인에게 비록 한 고울을 준다 하더라도 어찌 방해롭겠습니까마는. 다시 임용하는 조짐은 매우 중대합니다 했었으니 사정의 관계가 있는 일은 경홀이해서는 안 됩니다. 요사이 한죄 때문에 특별히 언전을 내리시면 불과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죄 있는 사람을 놓아주어 인심이 동요되게 할 것은 없습니다 하였다. 증조실호 48권 증조 18년 5월 20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주방에 나아가다. 증조실호 48권 증조 18년 5월 20일 기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단성현감 성희문은 죄에 입은 뒤로에 도로 직첩을 지었고 오래지 않아 갑자기 소용한 부 공편하지 못하며 또한 급급하게 임용할 만한 사람이 못됩니다. 이성현감 강의는 당초에 겸사복으로 승진하여 부장이 되었고 이로 인해 작산하였는데 이번에 훈련 권지로 소속하였다가 곧 수령에 제수되었습니다. 경력이 없는 사람 백성에게 이만한 직을 세수함 불가하니 모두 체임하기 바랍니다. 대저 어사에게 걸려 파직된 고을은 후임자를 가려보내야 하는데도 그의 합당한 사람을 사임하니 합당치 못한 사람을 사임하니 이는 곧 이조의 잘못입니다. 하였으나 윤회하지 않았다. 준조 7월 48권 중조 18년 5월 2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상위 사정전에 나아가 이문과 한어 학습하는 문신들을 강받았다. 준조 7월 48권 중조 18년 5월 2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헌부가 성희문 강의의 이의를 아뢰었으나 모두 윤회하지 않았다. 준조 7월 48권 중조 18년 5월 21일 경인 세 번째 기사 20일부터 이날까지 제주의 세 고을의 큰 풍우가 로 인하여 거센 파도가 몰아쳤는데 제주에서는 배 6척이 침몰하고 사람 한 명이 빠져 죽었으며 대정에서는 공사의 가옥 3분의 1이 무너졌으며 세 고을의 벼와 곡식이 모두 손상되고 과일이 다 떨어졌다. 증조 7월 48권 증조 18년 5월 20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상이 창경궁에서 대비전에 무난하다. 증조 7월 48권 증조 18년 5월 22일 신묘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통사 김사내와 권근리은 마땅히 엄중하게 징계해야 하는데 지금 장속하도록 하셨습니다. 무릇 북경에 관한 행차는 사지 통사가 일행들을 통솔하여 단속하는 법인데 이 사람들은 중국 조정에 가서 크게 예법을 이런 짓을 하였으니 단지 율대로만 죄줄 것이 아니라 바라건대 귀양본의 모든 사람들이 징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사람들이 지극히 과호가 심했으나 조율한 것을 보건대 공제로 장 100에 처했기 때문에 나의 생각에 잘 단속하지 못한 것은 사조하지 않은 죄를 지은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여겨 장속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 대신들이 아래는 말을 듣건대 김사내 등을 부득이하여 회자에 거론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미 율대로 죄 주도록 한 것이니 율 이외의 죄를 더하여 귀양 보낼 수는 없다 하였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헌부가 아랜 뜻으로 대신들에게 문의하되 대간이 아랜 뜻은 그러하지만 나의 뜻이 율 이외의 죄를 가할 수 없다고 한다 하라 하였다. 증조실호 48권 증조 18년 5월 20일 신묘 세 번째 기사 대신들이 아뢰기를 신등이 대비전에게 나아가 문안한 다음 드디어 성상께서 혼정 신성하지 못하여 미안스럽게 여기신다는 뜻과 조종이 조속히 환공하시기 바란다는 것을 아뢰니 분부하시기를 부득이 동궁수리를 끝내기 기다렸다가 가을철이 된 다음 이어하겠다 하시게 재차 아뢰었으나 윤허받지 못했으므로 황공스러워 감히 다시 아뢰지 못했습니다. 또 김사내 등의 일은 법사의 아랫말이 또한 당연합니다. 통사가 진실로 사신에게 신임받도록 단속해야 하는 법인데 단속을 지만하게 하여 예부가 이자하게 되었으니 지극히 과호가 심한 짓이기는 하나 다만 이미 장 100으로 결제하도록 했으니 더 죄는 줄수 없습니다. 단지 이로써 징계될 수 있으니 귀양 보내려고 하면 과당한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란 나의 뜻도 대신들과 같다 하였다. 진조실호 48권 중조 18년 5월 20일 신묘 네 번째 기사 대간의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회하지 않다.
전조실의 48권, 전조실 8년, 5월 20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일본국 사신 승 일악 동당이 왔다. 전조실의 48권, 전조실 8년, 5월 23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무릇 임금이 거동할 때 아래 사람들이 실수로 대간이 마땅히 교찰해야 하는데 미처 듣지 못하게 된다면 정원이 말을 하고 정원도 역시 미처 살피지 못하여 말을 하지 않은 다음에는 위에서 말을 하게 된다. 어제 황공할 때 도나문 밖의 인마가 연 앞에서 혼잡하고 시끄러워 기율이 없는 듯 했는데 만약 말을 탔을 때 그랬다면 말이 놀라 뛸 염려가 없지 않았다. 광화문 밖에서도 역시 그러했는데 이는 어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사이 행행할 때면 모두 이처럼 시끄럽고 혼잡했으니 돈화, 광화 두문 밖의 파수 맡은 부장들을 재계가 끝난 다음 추문해야 한다. 또 창덕궁 궁에서 궁을 출발할 때 육조의 당상 난관들이 모두 한쪽 가에 동서의 구분이 없이 서 있었다. 이는 비록 미미한 일이지만 위의에 매몰한 것듯 하였으니 또한 추구하여 그런 뜻을 알도록 하라. 전조실 48권 전조 18년 5월 23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검상 허관이 당상의 뜻으로 아뢰기를 특송인 성중 접대하는 일은 해조의 공사대로 함이 매우 합당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아랫말이 지당하다. 다만 성중은 곧 도주의 형이므로 끝내 접대를 허락하지 않는 그가 반드시 실망할 것이니 마땅히 궤양하는 날 그의 간절한 애글에 따라 허락함이 합당하다 하였다. 전조실의 48권 전조 18년 5월 24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대저 사대하기를 성의 있게 하고 교린하기를 신의 있게 하여 사대하는 예법을 모름지기 성의를 다해 한 다음에야 우리에게 책임이 없게 되고 교린하는 도리의 잘못이 그들에게 있으면 하는 말을 비록 들어주지 않더라도 접대하는 예법은 반드시 넉넉하고 후하게 해야 실망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다. 지난날에는 사신 접견을 비록 자주 하지 않았지만 더러 두 차례를 시행한 때가 있었으니 예조로 하여금 조종조의 예를 고찰하여 아뢰도록 하라. 지난번에 한자로 인하여 피전하고 감선하려 하자. 대신들의 연언이 일본 사신이 지금 바야흐로 나오고 있어 접대하는 예를 폐할 수 없으니 피전하시면 곤란하다 하기에 실현하지 못했었다. 사신 이전에는 반드시 4월 무렵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비록 여기서 오래 머물렀다 가라 해도 반드시 8월에 바람이 세워지면 즉시 들어가려고 할 것이다. 오랑캐 접대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일 처리하는 것과 같지 않아 마땅히 접견해야 하는데 이처럼 몹시 더울 적에는 혹 경애로 아래에서 할 수도 있다. 이 일을 예조의 궤양 다음에 마땅히 차례로 거행하겠으니 예조에 말하라. 전조실의 48권 전조 18년 5월 25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전일에 평안 감사의 계번을 보건대 만포 야인들의 일이 지극히 염려스러웠다. 이는 응대를 전처럼 하지 못하고 말하는 도중에 혹 좌우가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요사이 세골에 들어와 사는 사람을 몰아내려 했었는데 이런 의논은 어떠한가 하며 영사 남건이 아뢰기를 단지 그런 기별만 들었고 그 일의 전말은 알지 못하나 몰아내려는 것을 신의 생각에는 몰아내어도 무방하다고 여깁니다. 전일에 김석철이 남도 병사로 있을 때 계산 건너편에 야인들이 40여 가구가 새로 들어와 살기에 첨사 강기손으로 하여금 몰아내도록 하니 회보하기를 야인들이 여기 전토를 벌일 수 없다 해 완강하게 거부하고 돌아가지 않기에 즉시 생리를 취재하여 몰아내도록 하며 이르기를 국가에서 지금 바이아우로 여염 무창이 와서 야인들을 내쫓으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저 오랑캐로 하여금 전에 살지 않던 땅에 와서 살게 했느냐. 내쫓지 않았으면 안 된다. 그러나 다음에 곧 내쫓겠다 했었다 하였습니다. 변장들이 이렇게 하여 몰아내는 것이 곧 준례입니다. 야인들이 처음 여의원 무창에 왔을 적에 몰아내자는 변장의 말을 들어주었으면 이처럼 퍼지게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상께서 그 일을 중단하게 여기심으로 아래에서도 또한 감히 아뢰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는 반드시 군사를 출동한 다음에 내쫓을 수 있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옳은 말이다. 하면 남건이 아뢰기를 비인들이 의조의 변방에 줄지어 사는데 만포와의 거리가 40여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이곳까지 들어와 사는 자가 없었는데 지금 계번을 보고 내 또한 만포의 변방까지 다가와 살기 때문에 신등인 전일 의논이 우선 만포에 와서 사는 자들을 내쫓으려고 한 것입니다. 건주의 추장들을 접대하는 일은 본래 전례가 있는데 어찌 접대하지 못할 일이 있어 그러시는 것입니까? 그들 60여 명이 동시에 놓았다가 미미한 일 때문에 성을 내고 돌아간다면 신은 그들이 뜻대로 하고자 하여 사단을 일으키게 될까 싶습니다. 완산, 즉 칼을 후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변장들이 항시 말했었는데 그 뒤에 과연 교만하고 사납게 우리 쪽에 소란을 피웠으니 지금은 호응하여 사모하고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접대하도록 허락했었습니다. 지난날에 야인들을 박대한 일 때문에 그 지방의 찰방 및 수령들이 모두 주의를 받았었고 예조가 받은 수교회에 또한 후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과중하게 대우했었는데 부평관이 왔을 때에 단지 횡간에 정해진 물품만 공대함으로 비인들이 감히 화를 내어 말하기를 그 지방에서의 접대도 이처럼 박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어째 박대하는 것인가 했었으니 이 사람들 접대하기가 또한 어려울 듯합니다. 또한 예조에서 연영하는 날 만포에 길 내는 일을 극력 청하였고 회령 성저에 와서 사는 이마고 등은 수하는 공로에 조금도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또한 완산 적하를 따라 와서 드디어 과분한 소망을 가지니 이는 매우 불가합니다. 하고 특진관 박호는 아뢰기를 왕산 적하의 일은 과연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내는 것 때문에 횡간에 정해지지 않은 물품을 공대하여 후일에 배단을 열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대하는 사람들이 원만할까 싶으니 본조의 난관으로 하여금 친히 가서 단속하도록 한 다음에야 다시 그러한 말이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연양하는 날 평안도에 왕래하는 길을 내려고 극력 말했는데 그들이 이미 그 길을 낼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래하였으면 매우 황당한 짓이고 이 마고는 또한 중추이면서 발명하였으니 역시 너무나 심한 짓입니다. 하고 남군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처음에는 그들이 호응하여 사모하는 뜻을 아름답게 여겨 후대하리 한 것인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들어줄 수 없는 일을 억지로 청하고 있습니다. 이 마고든 다섯 사람이 온 것은 본디 녹을 받으려는 것으로서 소원을 이루지 못하면 그들이 반드시 분심을 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변방사단은 마침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변방 일이 지극히 큰데 이렇게 되었으니 마땅히 다시 더 생각에 두어야 한다 하였다. 장령 이영부 정은 최극성이 남세환 신희정의 일을 아뢰고 영부가 또 성희문 강의의 일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남세환 성희문은 채찍하라 나머지는 윤회하지 않는다 하였다. 전조실록 48권 중종 18년 5월 25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사신 일악동당 요부 서당이 내조하였는데 그들의 서기는 다음과 같다. 일본국 원의청은 조선 국왕 전하께 글을 올립니다. 덕은 음양과 같고 교화는 이를과 같아 당우와 삼대처럼 덕으로서 청사를 하심으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먼 나라에서 찾아오게 되었으며 공명의 법도대로 나라를 다스려 예를 세우고 악을 이루게 되었으니 훌륭하고도 훌륭합니다. 과인은 나라에 있어 비록 마음과 힘을 다해 나라를 다스렸지만 나라를 평치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날에 유관씨가 내고를 가지고 반역하여 자칭 내고우리 장군이라 할 적에 과인이 토벌하려 한 것이 어찌 전쟁을 좋아했으이겠습니까? 부득이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내고우리라고 하지만 그 크기가 여덟 고울만 하니 20여 고을의 군사가 아니고서는 공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종성장은 모든 고을보다 앞서서 충건하려고 하여 의기가 사랑스러웠으나 전서에 말한 성수는 지난 경호년에 한을 품고 재차 귀국에서 난을 일으키려 하여 조카 성장이 만류에도 그만두지 않으므로 성장이 과인에게 고해 왔었습니다. 고금에 이 노를 닦아오는 나라로서는 참아볼 수 없는 일이기에 10개의 섬 군사들에게 명하여 성장과 힘을 합쳐 토벌하게 했었는데 이에 10개의 섬및 성장의 군사가 수를 알수 없이 전사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태평을 구가하게 되었으니 이는 성장의 공입니다. 지난해 정사 태원 부사 태숙으로
이런 일을 진달하게 했었는데 언어가 분명치 못하고 정의가 또한 태만하여 총명에 알려지지 못해서였는지 일찍이 듣건대 성순의 주를 서로가 잊어버리게 된지 십여 년이라니 성순의 생사나 존망이 어찌 우리들에게 해롭거나 유익할 것이 있기에 하겠습니까? 그 일은 옳기는 합니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성순이 십여 년 뒤에 재차 귀국해서 난을 일으키려 하였으니 죄를 서로 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부의 죄를 가지고 일악동당과 부사 여보 서당으로 하여금 재차 진달하도록 한 것입니다. 더건대 전늘의 도주들이 선세의 언덕과 영화 입은 것을 회의하지 않았으면 다름이 아니라 충성이었기 때문이요. 성순이 옛 줄내를 버리게 되었으면 다름이 아니라 충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니 천리가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성장이 충건하려 함은 과인이 알고 있는 일이니 그렇다면 성장에게 전례대로 해주고 성순에게 하던 전례는 버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상과 벌은 오직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요. 녹을 받는 것은 공이 있어야 하는 법이니 성장으로 하여금 동쪽 병병이 되어 더욱 무위의 덕화에 속해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희 나라와 귀국가에 떨어질 수 없는 맹약이 천년 만년토록 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장이 만일 충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토멸해야 합니다. 앞에 말한 유관시의 반란은 저희 나라로서는 더할 수 없는 불상사로 국가의 허비가 또한 컸었으니 조윤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변치 못한 토산물 재화를 별지에 가처 기록했으니 마지못이 받아주신다면 어느 일이 이보다 다행하리이까 황공하여 다 말하지 못합니다. 전조실 48권 중종 18년 5월 20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일기가 매우 더우니 아직은 경련 열기를 품하지 말라. 전조실 48권 중종 18년 5월 20일 갑오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선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화하지 않다. 전조실화 48권 중종 18년 5월 25일 갑오 다섯 번째 기사 이수동을 홍문관 은교로 이순증을 사관한 정원으로 삼았다. 전조실화 48권 중종 18년 5월 26일 얼미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전조실화 48권 중종 18년 5월 26일 얼미 두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재학 정사룡 등이 상소 화기를 하늘이 재변을 내림이 비록 한 가지만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 이유는 임금을 인자하게 사랑하여 안전하게 해지게 하려는 것뿐이니 진실로 하늘의 마음을 체득하여 수성하는 실질을 다한다면 재변을 돌이켜 상서가 되게 하고 화를 받고 복이 되게 할수 있는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하늘이 화 내리는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여 난리와 멸망이 뒤따르게 되는 법이니 하늘과 사람이 서로 관계되는 일을 어찌 깊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삼가 살피건대 근년 이래로 가뭄은 재변이 없는 해가 없었는데 올해는 더욱 심하여 이미 농사 지은 공력을 잃게 되었고 거기에다 복음의 재해가 이뤄 서리와 우박이 서로 해치니 하늘의 경고가 또한 심각합니다. 신등이 논사하는 측에 있으므로 낮이나 밤이나 보답하려고 도모하여 왔기 때문에 감히 전 사람들처럼 말을 부여하지 않고 삼가 시무에 간절하고 중요한 것만을 열거하여 올리오니 바라건대 전하께서 유의하여 주소서. 1. 기미를 살피는 일입니다. 신등은 듣건대 무릇 일이란 기미가 있고 형적이 있고 대세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미란 싹이 트기 시작한 것이고 형적이란 이미 발동하게 된 것이고 대세란 이미 현저해져 막을 수 없게 되는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미는 힘을 들이지 않고도 끊어버릴 수 있지만 형적이 드러난 다음 제거하기는 진실로 갑절이나 힘이 들고 대세가 이루어지면 어찌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환란이란 기미에서 기초가 서게 되고 형적에서 합작하게 되고 대세에서 터지게 되어 처음에는 좋게 두려울 것이 없다가 마침내는 바로잡을 수 없게 됨이 마치 사람이 태아를 기르면서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과 같게 되는 법이니 어찌 위태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등이 삼가 살피건대 지난날에 간 괴한 무리들이 성숙해져 조처하기 어려웠던 것이 어찌 그 까닭이 없었겠습니까? 대개 그때의 대신들이 지중하여 진정시켜 기미가 있기 전에 끊어버리지 못하고 또한 형적이 나타나기 전에 힘을 다해 억제하여 바로잡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로 결탁하여 남을 사회나 귀역처럼 밉게 보게 되어
마침내 감당할 수 없는 사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다행히 전하의 지극하신 총명과 결단을 힘입어 유배하고 처형하며 조정의 기강이 바로잡아지고 사림들이 분을 풀게 되었으니 이른바 한복의 주류를 사용들에게 시행한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머리빗은 다음에도 석회와 이가 아직 남아있고 깊은 굴속에 여우나 사기 오히려 살아있듯이 마음속에 부끄러움과 분함이 남아있지만 아무데도 용납될 땅이 없으므로 담론이 나오고 가슴속에 시기를 쌓되 당뇨들을 끌어들여 엉뚱한 마음을 품으면서 서로 눈을 부릅뜨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지금의 기미를 어떻다고 여기십니까? 신등은 종기는 재발할 때더 심하게 되고 홍수는 둑이 누차 무너진 곳에서 결국 범람하게 된다고 여깁니다. 지난날의 기미는 그 기미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므로 보기도 매우 어렵고 그 기세도 느렸지만 오늘날의 기미는 이미 나타난 것이어서 보기도 매우 쉽고 그 기세도 반드시 빠를 것인데 사세가 선악의 소장과 관계되는 것이고 국가의 치란이 달린 근심이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대신들이 재변으로 인하여 소방할 때가 있어 지난날의 잔당들을 경종으로 구별을 하자고 의논했었는데 신등은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수 없습니다. 비록 전하께서 세미한 살핌과 원대한 생각으로 단연 들어주지 않으셨지만 중의 환이 알려져 그 무리들이 모두 놓아주게 되었고 잘못 조보에 기록하여 원근에 전파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무리들이 용서하는 언절이 내리기를 바라며 남몰래 서로 다행스러운 경사로 여기게 되었으니 이는 진실로 대신들이 잘못 아랫말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예로부터 임금은 사와 정을 구별하여 가리는 법인데 어찌 이미 간사한 무리들을 배척하여 제거해놓고서 다시 뒤섞이게 하여 전도되게 하려는 것입니까? 이는 바로 상부에는 조짐을 막을 지혜가 없고 하부에는 앞을 내다보는 사려가 없이 현상 그대로만 유지해 나가게 된다면 때에 따라 혹은 의심이 나게 되고 이를 당해서는 사단을 열어놓게 되는 법인데 만일 그들이 그런 흉적을 펼쳐가 서로 기세를 돕게 된다면 난망을 초래하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 까닭을 따져본다면 관대하게 용서하려 한 잘못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환란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한결같이 나라를 그르치게 되는 법이니 또한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전하의 일을 거울 삼아 뒷날의 일을 징계하고 기미를 살펴 조짐을 방지하여 장차 일어날 환란을 끊어버리고 지난날의 후회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소서. 이 성실을 힘쓰는 일입니다. 신당은 그네 임금의 덕은 비록 넓게 포용해야 하나 요 부분 성실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에 응할 때는 반드시 성실에 의해 처리해 가면 아래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없고 일이 잘 되지 않을 수 없는 법입니다. 옛날에 임금들이 대신을 대우할 적에 거칠어로 대우한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성실이 우러나와 자신의 마음을 미뤄 신의로 결속하고 분의를 달리하면서 예의에 맞게 했으므로 신하는 원수의 고갱이란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등이 더큰대 조종들께서도 대신들 대우하는 도리를 다 갖추어 혹은 때없이 잘못을 자문하셨고 또 혹은 편전에서나 인견하여 조용하고 성의 있게 해가지고 밤이 되도록 실무를 토론하되 지극하고 공경과 애호를 하여 상하가 간격이 없으므로 묵묵하고 채채하여 옛적 군신의 풍모가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20년 동안에 군신들이 예를 거행하게 될 때를 제외하고는 대신들을 인견하여 널리 묻고 다각도로 의논하기를 조종대의 고사처럼 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 이 어찌 전하의 성실하려는 뜻이 신실하지 못하시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임금을 가까이 무비해시는 자리라야만 반드시 허심탄회하게 대할 수 있고 임금의 옷소매를 붙잡고 옷소매가 끊어질 정도가 되어서야 곧은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의에 너무 구애되면 정의가 혹 통하지 못하게 되는 법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한가한 틈에 깊이 생각해 보고 멀리 헤아려 보아 정사가 잘못된 것이 있고 일이 의심스러운 것이 있을 적에는 특별히 대신들을 오도록 하여 소소한 예절을 제감하고 득실을 논란케 하고서 마음을 기울여 받아들이신다면 군신 사이의 인정과 예절이 온전하여 아마 유익한 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깊은 구중궁궐에서 내시들로 하여금 명을 전하게 하다가 혹 빠뜨리거나 소략하게 되어 실정과 사세가 틀리게 되거나 막역 키게 되는 것과 비교한다면
어찌 그 차이가 현격하지 않겠습니까? 신동은 또한 덧건대 옛적의 임금들은 사람을 쓸때 힘써 실용 있는 인재를 얻어 반드시 효과를 보게끔 기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구차하게 취하거나 함부로 받아들여 위로는 유능한 일을 진출을 방해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병들게 만드는 근심을 남기겠습니까? 근자의 한 수제나 한 수령을 파출하게 될때 선발하여 제수하라는 명이 내리자마자 외람하게 제수하는 폐단이 여전합니다. 그러니 비목이 공포되기도 전에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사람이 이미 오게 되고 따라서 자주 고치느라 일에도 방해롭고 병경이 많아 체면에 손상이 옵니다. 신능은 알수 없지만 옛적에도 사람들을 벼슬시키기를 성실하게 하는 도리가 진실로 이러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자신의 마음을 닦아서 밝히고 군하들의 현명 여부를 환히 분석하여 출적하고 진퇴할 적에 지성으로 한다면 전조가 서로 난잡한 짓이 없어져 현명 여부를 현혹하여 속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전하께서 요사이 창납할 적에 성실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구차하게 해가는 폐단을 면치 못하시어 논렬한 몇 가지 일을 열흘이나 한 달이 되도록 지체하고 더러는 해를 바뀌어서 연호받게 되므로 진언하기가 번독스럽게 되고 간언도 억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비록 귀에 거슬리어 기피하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순조롭게 받아들이는 미덕에는 누가 되겠습니다. 신등은 거기 전하의 인견하고 간언을 받아들이시는 아령이 점점 처음만 같지 못하다가 마침내 자만하는 지경이 될까 싶사오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우악하게 용납하는 덕을 넓히고 언의하지 않는 문을 크게 열어놓아 아름다운 말이 숨겨질 것이 없게 하고 하부의 심정이 막힘이 없도록 하신다면 어찌 훌륭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등이 누차 보건대 전하께서 저기하신 일에 해마다 재변을 만나게 되므로 시름하고 한탄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이 시골에 묻혀 있는데 혹 탐하고 교활한 오리가 관장으로 있는가 싶어 그때마다 어사를 보내 두루 민간의 병폐를 탐문하게 하여 백성의 해독을 제거하려 하시는 그 뜻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탐문하게 한 시기와 조사하는 방법이 왕정의 대체에 방해로움이 있다는 데다가 나누어 보낼 때 밀지가 드러는 면류한 것이 아니고 추첨하여 정한 고을 이름이 도성 안에 퍼지게 되므로 서로 사사로이 기별을 하여 교사한 자는 재빨리 부정을 감추게 되며 졸렬한 사람은 임기 응변하기에 충분하여 오히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만 적발되고 탐호한 자는 들어 빠지게 됩니다. 이래서 한갓 맞이하고 전송하느라 폐단만 있을 뿐 유능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혼동하게 되어 정사에 유익하거나 백성에게 도움이 되는 실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형식을 일삼지 말고 힘써 성실을 보존하시되 사세가 부득이 하시다면 마땅히 조종조의사처럼 밀지를 연유하여 빠지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숨은 병폐를 적발해 내게 한다면 유명무실하게 될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